안녕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사람들은 없으세요? 응? 유전자의 영향을 직접 미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는 것은 강의 들으실 때는 하는 것 같은데 딱 돌아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옛날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 설악산에 우리 센터가 있어요. 거기 오시면 9일 동안 거기서 주로 암 환자들이 암 환자들 중에도 주로 병원에서 이제 포기한 겉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다들. 근데 보면 6개월밖에 못 산다, 뭐 이런 분들이에요. 항암 치료, 항산성 치료, 뭐 수술 다 했는데 결국은 또 재발하고. 왜 재발해요?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니까. 전장이 켜지지 않으니까 암이 재발을 하고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재발하면은 더 이상 암세포들은 이제 항암치료제에 내성이 생겨버렸고 네. 방사선에도 내성이 생겨버렸고 더 이상 안 듣는데 이제는 그 T세포에 그 면역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자연 항암제를 옛날에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 생산하던 그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산하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고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그 유전자를 크고 켜고 끄고 하면서 이 유전자를 조절을 하는 그 에너지, 그 파동,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녁에 공부했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생기. 이것은 현대식으로 바꾸면 생명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이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선미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이 생명 에너지 본질이다. 그렇죠? 그 생기가 꽉 막히면 기절하고 죽는다. 유전자도 꺼지고. 네.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이 생기가 바로 무엇이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이걸 좀 더 현대식으로 바꾸면 저는 생명파라고 합니다. 생명파. 모든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다. 세포의 성질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든 간에 당뇨병, 관절염이든 암이든 우울증이든 어떤 질병을 앓고 있든 간에 문제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변질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병이 생기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낳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하는 길이 치유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현대의학이나 한방은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치료만 한다. 증세 치료만 하는 치료의학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생명에너지, 곧 생명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 누구의 사랑이다? 아버지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모성애라고 하지만 모성애도 알고 보면 결국은 자기 아이만 사랑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모성애는 자기 아이가 죽어도 살려낼 수 있는 자기 죽은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주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낮죠. 땅의 사랑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차원의 사랑.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착하든 착하지 않든 살인감독은 인정일이건 누구건 간에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친 만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그 꺼진 유전자를 켜지기 위해서는 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이 놀라운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를 내라는 말과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 땅 차이 달라. 그래서 그 하늘 땅 차이로 다른 그것을 깨달은 게 그렇구나 하고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마음이 깊어지고 꺼졌던 자연 항암 물질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옳은 말씀. 사람들이 자꾸 뭐 사망한 것에서 먹으면 뭐 암이 난다고
이 하나는 말이 안 돼. 물질로 아무리 암세포를 죽여봐야 암세포는 어차피 뭐예요? 매일 생겨나. 그래서 내 유전자가 켜져서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도 매일매일 내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던 그 옛날의 나로 돌아가야 그래야만 내가 암이 재발하지 않는 암이 치유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건 말만 사랑이다 그러지 실제로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사랑과 얼마나 다른가 여기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면 사람들은 못합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을 섬기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개념이 특히 한국 기독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깁니다. 네. 성경에 그 말을 보여드릴까요? 네. 정말 놀라운. 네. 이걸 보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자식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도 사람의 자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의 자식이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나 나나 다를 거 없다. 안심하라. 네. 우리 이 세상에는 왕도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얘기할 때 뭐라 불러요? 신문. 그런데 저는 그 2조 시대에요. 그 왕들이 신앙을 앞에 두고 뭐라 그래요? 자기를. 과인이 그래요. 과인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 네. 그 참 하나님 성경적이야. 그게. 네. 그래서.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자, 여기 온 것은 그랬는데, 이,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누굴 찾아가야 돼? 낮은 사람이. 근데 여기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자가 돼서 우리처럼 낮은 사람이 돼서 우리를 찾아 뭐요? 온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신들이 많지만 이렇게 신 자신이 인간 차원으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인자, 사람의 자식의 몸으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 온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도요, 인간의 형태로 우리 세상에 인간을 찾아올 신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을 온 이유는 섬김을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 이 감동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의 안 그런 교회이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인들은 누굴 또 섬겨야 돼요? 목사를 섬겨. 이거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배워야 감동적입니다. 유전자 켜져요. 지금 한국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해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섬기세요. 안 섬겼다가는 뭐예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암에 걸렸다고 그 교회를 잘 섬기지 않았구만. 그 안 섬기니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서 완전히 여러분 유전자를 끄는 하나님 손해요. 손해. 성경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경 보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놀라운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얘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줄줄 외지만은 습관적으로 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온 것은 전통으로 아멘.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가 없다. 성김은 받으려 하는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성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라는 신은 제자들의 들어온 발까지도 뭐예요? 그런 신이다. 인간을 섬기기로 작정한 신. 과연 그렇습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은 생기를 주어서 이 생명을 주어서 우리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켜주어서 우리가 걸린 암, 우리가 걸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다른 신 그런 신 없어.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답은 여기 있어요. 아, 생명이 있어, 생명. 그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 속에 여러분의 희망. 그래서 성기를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성기냐.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목숨, 자기의 뭐예요? 생명.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어때요? 다시 살아나는 이런 거창한 너무너무나 참 놀라운 진리. 그냥 뭐 하나님과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천당 가서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못된 놈들 뭐냐 교회도 잘 안 가고 새벽 기도도 잘 안 가고 11조 안 된 놈들은 지옥 가서 죽자고 고생. 이런 거는 인간적인, 네. 하늘, 그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뭐요? 꽤 빠지게 섬겨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 전혀 다른 진짜 성경다운 성경을 배웠어요. 그렇게 이런 걸 배우면 이 성경 공부한 시간 배우나군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짜 이런 진짜 성경 공부를 했어.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가보면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역사 공부를 하더라고. 아, 누구누구는 무슨 시대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어디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그거는 역사지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생명이 아니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는 에너지가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해요. 이것도 외워야 된다. 그런 성경 공부는 학문적 성경 공부고, 여러분은 무슨적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영적 성경 공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결국 그것은 이 생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는 어디서 어디로부터 왔다? 예? 네? 어쩌면 했잖아요. 이, 우리가 이기학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진리로. 진리는 곧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에 뭐가 먼저 있고? 이 말씀, 진리가 먼저 있고, 그 진리로부터 생명 에너지 생기가 그것은 곧 생명 에너지죠.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건강식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후닥닥 뭐를 잊어버리게 생명 잊어버리면 아, 뭐 조금씩 생명에 항상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이 음식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 음식이 직접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는 뭐예요?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 생명파가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려면 여러분이 막 술이나 티스타 마시고 막 삼겹살이나 먹고 이러면 켜주기가 정말 뭐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게 하려면 여러분 쪽에서 협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쪽에서 뭘 깔아드려야 돼요? 멍석을 깔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하나님도 쉽게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줄 수 있다. 그런 음식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기본 여건이 있습니다. 운동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도 들어가요? 물.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우리 물을 충분히 이거는 몇 cc짜리인가? 250. 예? 250. 네. 이거는 300cc짜리. 보통 이거보다 큰 게 500cc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4병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한국 사람들 평균 이 수분 섭취량이 500cc 한 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 만성적 수분 부족증이에요.
그건 뭐냐? 화초가 있는데 필요한 물보다 4분의 1밖에 안 줘. 그러면 그 화초는 만성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야 시들어 있어. 죽진 않지.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물을 이 500cc를 4병을 그래서 2000cc 정도는 매일 마셔줘야 되는데 500cc 한 병밖에 안 마시니 그러니까 요거 뭐 두 병 사람들 정말 물 안 마시더라고. 이거 두 병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세포들에 여러분의 세포를 열어보면 여러분 세포 속에 70%는 물입니다. 그 물이 많이 세포에 충분히 있어야 세포가 싱싱해. 네. 여러분 식물도 화초를 주니까 세포 안에 물을 충분히 줘야 싱싱해야 세포가 잘 활용해요. 근데 물을 안 마셔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포들이 온몸의 세포, 뇌세포고 신장세포고 간세포들이 다 만성적으로 시들어있어요. 이래가지고 건강을 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물은 싸니까 싼 거는 몸에 별로 안 좋은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되게 좋았어요. 누가 얌전해졌죠. 천만보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 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뭐예요? 있어봤는데 또 이만큼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우리 센터에 오면 이 9일 동안에 여러분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사고를 바꿔줘요. 네. 이때까지 여러분은 바빴어요. 뭐 일절에 해가지고 생명이라는 것에 전혀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건 그냥 저절로 살아있는 걸로. 그래서 다른 일에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생명하고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지니까 유전자가 죽은 거지. 그래서 다시 생명을 활용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뭐 그래 골치 아픈 일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동물원에 가면 뭐 어른들 동물원에 가면 다 재미없어. 뭐 기린이네. 애들 와 멋있다. 아 저거 뭐 저 새 하나. 신선미에 예민하잖아. 그리고 사랑에 예민. 그렇죠. 그 노련이구나. 다 지금 우리가 자존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나 상하나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느냐. 내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 이것에 파묻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있으려는데 뭐 이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 실태를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냐는 그 실태를 직시하면 그때는 내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뭐예요? 100점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어느 병원에 와서 어떤 치료받으면 좋냐 뭘 먹으면 좋냐 그래서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에너지야. 이 생명 에너지는 여러분 최고로 비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넣냐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무엇까지 자기 생명을 던지고 십자가에 던져 자기가 죽었다. 그래서 그 글은 굉장히 비싼 글이거든.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뭐예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것이 제일 좋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비싼 게 제일 좋다. 천만에 공짜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건강에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해라. 그럼 첫째, 뭐예요? 첫째 생명. 둘째, 뭐예요? 이 생명이 딱 끊어지면, 이 생기가 끊어지면, 얼마 만에 죽어요? 얼마 만에? 직선. 유전자 조직이 전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죠. 그 다음에 금방 죽는 게 뭐예요? 한 5분 걸리는 거, 이거 없으면. 공기요, 공기. 공기 안 마시면 5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년근 1억 원짜리 산삼 안 먹으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이 중요한 줄도 알고 있어요, 제사. 왜? 그래가지고 비싼 것만 찾아들게. 알고 보면 뭐예요? 이렇게 중요한 공기를 사람들이 안 마셔요. 충분히 안 마셔요. 물 못 먹으면 7일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좋은 거 안 먹어도 죽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생기, 공기, 물. 네. 이런 거요. 공짜야, 이거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왜 공기를 섭취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를 섭취 안 한다는 말은 뭐를 잘 안 한다는 말입니다. 호흡을 잘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맨날 숨 쉬고 있는데? 천만에, 여러분, 숨을 충분히 쉬고 있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듯이. 왜 물을 충분히 안 마실까요? 갈증을 못 느껴요, 갈증을. 왜 갈증을 못 느낄까? 물을 안 마셔버려 타면, 갈증 나중에 못 하루 물을 안 마시니까 이제는 갈증. 그래서 물을 여러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해보세요. 갈증이 그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2000cc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증이 몰라요.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가 공기가 부족한 줄입니다. 왜? 맨날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숨을 충분히 쉬고 살고 있지 않다. 왜 숨을, 호흡을 충분히, 공기를 충분히 마시지 않고 살고 있을까?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숨을 죽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있을 때 여러분 숨 쉽니까? 숨 쉴 시간이 없어. 저는 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다, 걱정이 많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예요? 숨을 죽인다. 숨 죽이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걸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숨 막히게 산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숨을 쉬어야 돼. 왜? 숨을 안 쉬니까. 뭐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숨 많이 쉬는 사람들은 숨을 워낙 안 쉬고 살 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할머니들 주로 뭐 많은 할머니들이요? 걱정 많고 한이 맺힌 그래서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한이 맺힌 그러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연습 안 하지. 이렇게 공기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네. 그러면 생명이 와서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충분히 조절할 수가 왜 없는 그런 여건이야. 나쁜 여건이야. 그래서 여건을 맞춰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호흡하세요. 호흡. 왜냐하면 이 호흡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는 호흡을 뭐라고 해요? 심호흡. 교회에서 배웠을 텐데 하나님의 생명에너지를 받는 호흡을 뭐라고 해요? 기도. 그렇게 그래서 기도는 생명 호흡. 왜? 기도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용서해라. 이해해라. 허용해라. 너무 화내지 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봐. 내가 도와줄게. 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품에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떡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너는 지금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고 선으로 악을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제가 기도를 더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을 호흡하는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로 제가 무슨 뭐 여러분 교회 나오게 만들다고 뭐 거짓말하고 있는 거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정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호흡해. 그것이 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는 공짜였다. 그렇죠? 생기 공짜, 공기 공짜. 그 다음에 운동도 공짜. 운동하는데 돈 내라고. 여러분 나가서 걷는데 누가 돈 받습니다. 아니요? 네. 운동 공짜. 물도 원래는 공짜야. 근데 요새 물이 좀 값이 올라가서 왜 사람들이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 놓으니까
이 공짜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를 조절하는데 가장 최적입니다. 자, 해볼까요? 생명. 생명. 공기. 공기. 물. 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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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절제. 절제. 여러분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예. 비타민C도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해도 필요 이상은 숙제죠.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돼요. 필요 이상도 됐어요. 예. 절제. 절제 공전사. 그 다음에 말고 공기. 공자. 그 다음에 휴식. 공짜. 그래서 네, 믿음. 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전자가 켜지는구나. 그래서 건강식, 뉴트리션, 이 영양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다 공짜들이요. 그 다음에 물. 네. 그 다음에 햇볕. 공짜.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휴식, 네. 아, 아, 맑은 공기, 호흡, 그 다음에 뭐예요? 휴식, rest, rest.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 하나님의 생명파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신뢰, 전부 공짜다. 이 공짜를 간과해서 그래서 호흡도 찬양하고 물도 찬양 마시고 예? 운동도 찬양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면 지금부터 이 여덟 가지 뭐예요? 공짜에 총 집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커진 유전자들 아이고 이제 좀 들어올게 들어오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짜로 해놔야 되겠습니까? 비싸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공짜로 해놔야죠. 왜? 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걸수록 공짜로 해놔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놓고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는 뭐 한 뿌리에 뭐 5천만 원 이래 놓으면 그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와이로쟁이지. 돈 많은 사람은 병나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쌀수록 중요하고 비쌀수록 별거 뭐예요? 소용. 여러분 특히 안 걸리신 분들은 이거를 확실해. 여러분 자꾸 주위에서 이거 비싸지만 이게 좋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로부터 해방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생기만 받은 거. 그렇죠. 이 생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생기를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건강식하면 되고 공기 잘 마시면 되고 물 잘 마시면 되고 뭐예요? 운동하면 되고 나는 이 생각이 이 진리에 입각한 이 올바른 생각이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탁 잡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져. 알았어. 알았어. 상하버섯, 상황버섯, 아가리 구수, 대가리 구수. 정신이 정신이 없어요. 뭐 옛날부터 염지버섯, 무선버섯. 네. 우리 한국 버섯 나라. 다 유행 지나갔죠. 다 실속 없어요.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게
그래서 자, 호흡 방침. 호흡. 호흡을 해야 돼. 심호흡을 해야 돼. 심호흡을 하려면 복식호흡을 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짜요. 그럼 복식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복식호흡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누워가지고 책을 이렇게 배꼽에다 올려놓고 그래요. 이거 연습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시킨 대로 첫째, 내 콧구멍은 배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콧구멍은 어디에 있다? 배꼽에 있다. 그래서 나는 제꼽으로 뭐예요? 숨 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첫째, 사람들이 복식호흡하라고 자꾸 들이쉬는 데 너무 신경을 써요. 들이쉬는 데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 쉬는데 잘 안 하는 게 뭐냐? 충분히 숨을 내쉬지를 않아요. 충분히 숨을 내쉬지를 않으면 그 내쉬는 숨은 좋은 공기요, 나쁜 공기요? 나쁜 공기입니다. 그게 탄산가스가 많은 나쁜 공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20%인데 여러분이 들이쉬면 20% 산소가 들어와가지고 내쉴 때는 산소가 20%가 아닙니다. 산소가 그 산소가 다 탄산가스가 돼가지고 예, 탄산가스가 약 18% 되고 산소는 예, 몇 프로인가. 그래서 이 내쉬는 이 나쁜 공기를 다 내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꼽으로 숨 쉰다 치고 숨을 숨을 먼저 내쉬세요. 내쉬어야 돼요. 끝까지 한번 내쉬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내쉬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숨 내쉬는 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탄산가스가 많이 남아있어. 여러분 연습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점점 내쉬는 숨을 내쉬는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들이쉬는 것도 늘어내버려요. 네. 그래서 내쉬는 게 얼마나 기냐 해보겠어요. 저는 연습을 꽤 했어요. 자, 지금부터 내쉽니다.
그 물을 하도 안 마셔보면 그렇게 내가 변해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참 연습해야 돼요. 한컵 반 이렇게 조금씩 많이 마셔주면 여러분 몸에서 아, 이 사람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절을, 재조절을. 네. 그걸 세팅이라고 해요. 세팅을 세워야죠.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건강식 운동을 햇볕 절제, 절제, temperance. 공기, air, rest, 휴식.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New Start. New Start. 라는 말은 한국말로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 그래서 각종 질병을 주로 암 환자들.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오시면 제발 무엇에 초점을 맞춰? 생명. 그리고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기본적 연금, 그것은 건강식. 고루고루 먹는 거. 뭐 특별한 거 먹으면 오히려 반응. 그래서 운동, 적정한 운동, 네? 물, 햇볕, 절제, 네? 맑은 공기, 휴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다 공짜야. 예? 돈 주고 낳는 거 이런 것도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 건강한 음식이 있다. 그러면 그런 우리는 흔히 좋은 몸에 좋은 것일수록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흔하지 않고 뭐예요? 귀하다. 이런 선입견에 확 바뀌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 원칙은 뭐예요? 좋은 것일수록 흔하고 왜? 좋은 것일수록 흔하고 구하기도 뭐예요? 쉽다. 이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식을 찾을 때에도 뭐가 제일 흔한 거를 찾으면 그게 건강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유를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어떤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 그러면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을 음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질병을 회복시키는 어떤 물질이 있겠느냐. 질병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물질, 물질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물질. 그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그건 에너지야. 그렇죠. 그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 그 물질 가지고는 안 켜집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꺼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 진선미의 반대, 그렇죠. 사기 당했다. 네, 너무 악한 일을 당했다. 너무 많이 꼬꼬들었다. 증오한다. 그럼 유전자 꺼지죠. 그건 악한 영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누구를 증오해. 아, 다시 보면, 속에서 올라오고, 한마디, 이게 다 유전자 꺼진 얘기고. 그렇죠.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가슴이 뛴다. 이가 가리는다. 이게 다
사망적 현상. 병든 거예요. 이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유전자를 끄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감정, 나쁜 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포 안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과잉 생산됩니다. 활성산소.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는 언제나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이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세포에서 활성산소. 요게 활성산소예요. 네? 그래서 이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를 생산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직진하는 경우에는 이 활성산소 직진하면은 여기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유전자는 또 자동적 꺼져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일로 가지 않고 일로 가면은, 아, 이 활성산소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물과 산소로 변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직진하면, 이 유전자가,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여기 와서 쫙 와서, 이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야말로, 여러분, 담배 한 개도 한 개 피도 안 피는데 배에 물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 많이 상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 생겨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견주셔서 근데 담배를 하루에 두 시간씩 피워도 폐암 안 걸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담배는 피워도 속은 안 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속이 많이 상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이놈의 삼국의 자식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이 새끼가 내 돈을 떼먹고 아직도 10년이 지나도 안 가고, 이 새끼 만나기만 만나봐라. 이놈의 새끼 생각하고 이가 가린다.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나쁜 생각. 그런 사람이, 마음이 담배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나 담배를 그만큼 피워도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삼국의 자식은 요새 어디서 살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참 그때 좋은 놈이었어. 아 그때 송정 캠핑 가서 잤다고 하지. 그 새끼가 참 좋은 놈이었어. 그래서 담배만 피워 물으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좋아. 그런 사람은 몸에 피우면 피우면 꺼져요. 유전자가 안 꺼지니까. 예. 마음이 항상 뭐야. 예. 진선미가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예. 그럼 이거를 직시해야 돼. 그러면 이 질병의 원인은 결국 물질적으로 치면 뭐다? 활성산소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활성산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나쁜 생각, 스트레스,
억울하다, 나는 분노한다, 나는 증오한다. 여기 있으면 이 화성산소 다 이거 지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가 이 모든 질병의 물질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걸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까? 이 물질이 참 중요한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주는 물질을 하나님이 음식 속에 넣어두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 낫게 안 낫게 낫어요. 그래 낫습니다. 그런 걸 공부해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가 결국 화를 내고 누굴 미워해서 저 활성산소가 직진을 해서 유전자에 손상을 시키든 그거를 막아주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항산화제. 항산화. 항산화. 왜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왜 활성산소가 유전자하고 부딪히면 유전자의 산화작용입니다.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유전자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강철에 산소가 와서 붙으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산화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그걸 뭐 쓴다 그래? 녹슨. 이 산소는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이 접촉하는 모든 물질을 산화시켜서 변질시킵니다. 심지어 유전자까지도.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먹는 무엇에 음식에다 넣어놔야 되겠죠. 네. 만약 하나님이 항산화 물질을 안 넣었다면, 안 넣었다면, 말캉다 안 걸립니다. 그럼 항산화 물질 중, 물질이 제일 암 예방에, 모든 질병의 예방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다. 그러면, 어떤 식생활을 한 사람이 암에 잘 걸리겠느냐? 식생활 면에서만 본다면 항산화 물질의 섭취를 뭐예요? 게을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좀 화내고 예, 걱정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리고 운동 안 하고 물 안 마시고 예, 호흡 많이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래서 항산화 물질, 이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을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비타민C라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왜? 나쁘다. 제가 골다공증 고혈압을 통해서 왜 채식이 좋으냐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항산화 물질을 중심으로 채식을 봐야 돼. 그 비타민 C야. 비타민 C는 어디에만 있게? 비타민 C는 육식에는 일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항산화 물질이 가장 유전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물질인데 육식을 하게 되면 그 항산화 물질 중에 최고로 좀 비타민C 섭취하는 그래서 여러분 육식을 계속 하려면 비타민C 부지런히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삼겹살 먹을 때 이제 상추에 싸놓으면 된다. 네, 상추에 뭐 비타민C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문화가 생기고. 그러나 문제는 비타민C만 가지고는 유전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삼겹살을 굽고 그러면 그게 비계가 타고 그러면서 그게 또 다른 나쁜 물질들이 생겨요.
그런 거는 비타민C 가지고는 매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민C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이 비타민C만큼 중요한 항산화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없어. 그러면 비타민C가 제일 중요하다면, 비타민C는 흔에 빠져야 되겠죠? 네. 경상도 말로 하면은, 세빌리아 되겠죠? 천지 백간이라 해야 되겠죠? 네. 전라도 말로 하면은, 허만하기만 해요. 이 비타민C는, 여러분, 어디에 많습니까? 과일. 요새 뭐 과일 비싸서 먹겠나요? 여러분, 과일, 뭐 귤, 뭐 그래 사지 마세요. 이 비타민C는 땅에 뿌리를 맞고 사는 모든 식물의 모든 부분에 비타민C가 꽉 찼습니다. 나무 껍질, 나무 뿌리, 잎사귀, 꽃잎사귀, 뿌리 열매, 모든 것에 비타민C가 꽉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나무니까 이게 산이 잘 안 보이네. 그렇죠? 집을 바꿨는데 제가 저쪽에 희망공원이라고 그래요? 그쪽 보니까 좀 비타민C들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른 산을 보면 그 산 덩어리가 전부 다 뭐 덩어리요? 비타민C 덩어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천지 백가지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박수 쳐지는데 그래서 쥐들도 먹고 다람쥐도 먹고 새들도 먹고 마음대로 비타민C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염소들은 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고 반드시 그런 비타민C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처럼 채식을 하시면 비타민C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아가리코스가 좋대. 아가리코스가 좋대. 그건 말도 안 돼. 얼만데? 그래서 비싼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비타민C가 중요하고 비타민C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베타카로텐이라는 물질입니다. 베타카로테인은 식물성 색소입니다. 이 식물성이야. 동물성이나 항산화제가 생각도 좋아. 그러니까 동물성 육식을 하면은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뭐예요? 없는 거죠. 그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주황색. 그러니까 호박, 당근, 뭐 이런 색깔. 하나님은 식물성 색을 만들 때도 그게 몸에 뭐예요? 좋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주황색 색소뿐만 아니라 식물성 뭐 포도색, 뭐 옅은 초록색, 진한 초록색, 진한 군청색, 뭐 보라색. 뭐 이런 뭐 빨간색 뭐 도마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모든 식물성 색소가 다 항산화제야. 코끼에만 없어. 그러니 코끼를 위주로 한 육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채식 건강식을 하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고기 한 점 정도만 이제 그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때는 막 어떤 때 땡겨요. 계란이 막 먹고 싶어요. 어떤 때는
생선이 생각나는 그거는 그런 계란 생선 속에 있는 그동안에 좀 섭취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어떤 물질이 그 계란이나 생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땡기게 합니다. 그 예를 기린. 네, 죽은 동물의 뼈를 먹고 있어요. 네. 저 뼈를 왜 먹냐 하고 과학자들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보니까 기린이 칼슘 인분이 부족해. 그럼 기린이 자기가 뭐 부족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도 뭐 기린이 뭐 뼈 속에 칼슘이 많다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가지고 이 기린의 내 세포 속에 뭔가를 땡기게 하는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걸 켜주면 그게 그 물질이 그 NPY라는 물질인데 그 NPY가 생산되면 기린이 가다가 내가 왜 저렇게 뼈가 먹고 싶지? 내 마음은 나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린아, 네가 지금 뼈를 먹을 필요가 뭐야? 아니다. 그러면 땡겨요. 네. 그래서 여러분 땡길 때, 고기가 땡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땡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구별해야지 제가 구별해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여러분이 생선을 조금 먹을 수 있고 계란을 조금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주식은 뭐예요? 육식하면 종류 없습니다. 다 끝나가지? 그것도 맨날 깨우지. 네, 건강체 개념과 같죠, 그렇죠? 네. 네, 뭐가 몸에 좋다고 절대 비싼 것도 아니고, 네, 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장 싸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넣어주시는 분이다. 박수.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